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베이컨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뉴욕에서 공부하는 저희 작은 아들이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친구들한테 엄마의 김치 베이컨 볶음밥을 해주고 싶다고 레시피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대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죠. 왜냐고요? 아시잖아요. 특별한 레시피가 없어요. 저희 아들은 제가 만든 베이컨 김치 볶음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평범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비법이라면 베이컨을 가게에서 쓸 때처럼 바짝 구워주면 됩니다. 집에서 구우실 때 냄새 날 때는 이렇게 샌드위치 싸는 종이로 덮어서 기름과 냄새를 좀 막아주시고요. 바짝 구운 베이컨에 김치, 흰 김치 넣고요. 거기에 버터가 들어가야 정말 맛있고 고소한 비빔밥이 됩니다. 저희 엄마가 계셨으면 절대 버터 못 느끼실 거예요.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저희 가게에서 버터를 항상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버터가 꼭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특히 볶음밥에는 이 버터가 들어가줘야 적당히 베이컨 기름과 버터의 조합이 섞여야 맛있는 김치 볶음밥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여기에 밥만 넣고 섞어주면 끝. 좀 늦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양파도 듬뿍. 양파를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하나씩 빠뜨려요. 항상 2% 부족입니다. 양파 듬뿍 넣고 베이컨, 버터, 김치 볶아주겠습니다. 집에 있던 찬밥을 투여하고, 집에 있던 찬밥을 투여했습니다. 이제 섞어주면 정말 끝. 밥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 오기 전에 7살 때 1년 정도 피아노를 배웠어요, 큰아들이. 그냥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끔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지금 간이 적당히 맞아서 제가 간장이나 설탕을 넣지는 않고요. 가게에서 판다면 여기에 간장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정도가 들어가서 딱 먹었을 때 자극적으로 맛있는 느낌이 나게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적당히 맛이 있고 한국식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참기름 두르고요. 깨소금, 참기름 두르고 깨소금 두르고 낮은 불에서 조금 꼬슬꼬슬해질 때까지 불을 낮추고 낮은 불에 놔둡니다. 그러면 최고 맛있는 베이컨 김치 볶음밥이 됩니다. 완성!